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설을 뽑기 위해서 또 현질을 오지게 했는데 총 69만 7천 원의 결과 노전설. 제가 한 100만 원 정도는 질러야 전설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각이 잡힌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점을 보시면 이런 게 떴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70만 원 질러도 눈, 코, 빼기 하나를 보여주지도 않던 게 이렇게 갑자기 상점에서 뜬다고요? 슈퍼셀 당신들, 제가 이렇게 전설 브롤러들 상점에 떴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미친 듯이 날뛰면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아, just wanna celebrate. 슈퍼셀 형님들 감사합니다.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에게도 드디어 전설 브롤러가 생기는 겁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 스파이크랑 크로우랑 합쳐서 보석이 1039개란 얘기인가요? 와우. 잠깐만, 전설 브롤러 두 개를 한꺼번에 얹는다고? 감사합니다. 슈퍼사이언 님들, 성실한 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현질 가능하죠. 예. 좋아요. 드디어 전설 브롤러도 저에게 생겼네요. 스파이크 앤 크로우, 넌내 꾸야. 일로 와! 와, 저도 드디어 전설이라는 걸 사용해 볼 수가 있네요. 예. 크로우까지, 와, 맞네. 전설 한 번에 두개 뜨는 거네. 이거 거의 뭐, 레전드급인데? 와우! 스파이크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저이 벚꽃 스파이크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거 진짜 스킨 중에서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어쨌든 스파이크. 일반 공격 같은 경우에는요. 가시 수류탄 폭발할 때 사방으로 가시가 튀어나오는 작은 선인장을 투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인장 파티 궁극기인데요. 폭발 범위 안에 적에게 피해를 주고 느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딜이랑 슬로우가 같이 있는 그런 브롤러네요. 스타파워는 따뜻한 햇살. 자신이 궁극기 효과 범위 안에 있으면 초당 500의 HP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한타나 이럴 때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겠네. 자, 그렇다면 가봅시다! Let's go! 전설이 떴어요! 나이스! 자, 일단 가볍게 몸풀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한번 날려봅시다. 이게 던지면 퐁 터지는 것 같거든요? 뽕!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 나 먹어라, 이 자식아. 헐. 헐. 빵! 아! 이거는 얘는 어떻게 좀잘 써야 될까요? 이거 터지는 걸 놀려야 되나? 사거리는 상당히 깁니다. 펑! 그렇지! 뚝배기!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궁극기 발동! 뻥! 뻥! 그렇지! 아, 요런 느낌! 이거 터지는 것까지 잘 계산해서 써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우리 팀 잘해준다! 뿅! 또잉! 그렇지! 아, 일단 우리 팀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아, 근데 조금 레벨이 낮아서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견제해줘야겠다. 어이. 오우, 오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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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궁극기 발동. 허이! 허이! 일로 와! 아, 이거? 그걸 놓쳐? 까비. 이거 궁극기랑 조합이 괜찮겠는데요? 팀전일 때더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야야야. 자, 일단은 스타파워 두개 획득. 일로 와! 일로 와. 궁극기 발동. 엄마야. 우와. 너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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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좋았는데. 이거 조금만 버텼으면은 1등각 잡히는데. 아쉽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듀오로 또 진행해볼게요. 듀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궁극기로 슬로우 걸고, 나머지 제 동료가 뚜까 패는 거지. 아, 근데 조합이 조금 애매한데? 얘랑 잘 맞나? 아니, 너 뭐해? 아니, 왜 공격 안 해, 얘? 아, 지금 팀원 상태가 영 아닌데?
그 이거는 터지는 각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예, 예, 저 노리자. 일로 와. 엄마! 많이 세네요. 예. 가봅시다. 아니, 근거리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엄마야. 엄마야. 와! 터진다, 터져, 그냥. 야, 골키퍼, 막아! 아니! 오시아샤. 오시아샤. 막아요, 막아. 내 거다. 가자, 가자. 발사! Nope. 아, 근데 이거 스파이크 되게 어렵다. 엄마. 야, 막아. 그렇지. 야, 가자. 빨리. 아니, 어디다 쏴, 이 자식아! 자, 불국기까지 깔끔! 좋아. 환상적인 어시스트였어요. 여기. 엄마. 여기 패스. 패스. 오케이! 잘했어, 우리 팀. 그래도 제가 궁극기로 숟가락 좀 얹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다음 브롤러가 하나 더 남아있죠. 대망의 크로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4레벨 정도는 찍어야지 쓸만하다고 하니까 일단 4레벨까지는 찍었거든요. 독단검, 치명적인 단검 3개를 던지고요. 그리고 맞은 적은 일정 시간 동안 독피해, 예, 지속 피해를 계속 받는다는 얘기고, 하늘 뛰어가지고 착지하면은 단검이 팍 퍼지는 그런 궁극기군요. 이번 판 크로우와 함께 떠납니다. 무려 하루에 전설 두 개나 써볼 수 있다니, 아, 너무 좋네요. 독 뿌려. 엄마야. 아야. 독 뿌리고. 독 뿌려. 아. 헐. 아, 저기 안 맞아? 나 일단 체력 회복 좀 할게요. 독 뿌려주고. 죽어라! 나이스! 방금 독 데미지로 잡았어요. 개 나이스. 호우. 아이. 아유. 무빙. 아우! 보석을 챙겨 먹습니다. 그렇지. 개꿀스. 야, 크로 재밌다. 이게 독 끓는 맛이 쏠쏠하네, 얘는. 야, 너 죽으면 안 된다. 아, 뭐해? 아! 아우! 긁어. 크! 야, 그래도 독 데미지로 깔끔하게 그 딸피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크로 얘도 좀 재밌는데요? 아, 근데 얘가 뭐 깡 데미지는 엄청 센 건 아니라서 오래 싸워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독 데미지로 계속 괴롭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부터. 아, 이거 봐, 데미지가 너무 약해. 엄마 피해주고. 피해. 오, 몸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얘는? 한 방 한 방이 너무 아파요. 요번 판 치열한데? 아직도 두 명밖에 안 죽었어? 상당히 빡셉니다. 좋아, 긁고. 저는 이렇게 살살 긁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짜증나는? 좋아, 이거 먹자. 헛. 어우! 자, 4명 남았습니다. 그렇지, 뚜껑 패라. 아, 야, 쟤 뭐해? 엄한 놈이 튀어나와 있네. 이리 와봐. 너 죽어라. 응, 죽어. 파워 4개. 야, 저 7개는 상대는 좀 빡센데? 호잇. 호우! 그렇지! 역시 싸우고 나서 바로 들어가줘야지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 이게 궁극기가 돌진기도 돼가지고 괜찮네. 상대방 또 덩어리 조합이거든요. 오케이. 이거 먹고. 자, 니들이 좀 어그로 좀 끌어봐. 오호호. 슈퍼 세이브! 꼬릿! 아, 이걸 못 넣어? 슈퍼 골! 들어가! 그렇지! 휴지 골! 뽀뽀뽀뽀! 긁어! 계속 긁어!
지속 데미지 긁어주고요. 야, 제가 완전 깡패네. 어이? 뭐야 이거, 너무 싱겁게 끝났잖아. 와, 이게 뭐 프랭크가 뚝배기들 그냥 살살살 깨버렸네요. 뜻하지 않게 전설 블루러가 두 마리나 떠줘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진짜 전설이 두 개가 한 번에 상점에서 뜨는 레전드 덕분에 진짜 쓸데없는 상자깡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브롤러, 트로피 브롤러들 말고는 이 전설 브롤러는 레온과 곧 등장할 진 50개 무료 브롤 상자도 남아있거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80만원 넘게 질렀었네요.